초파일, 절에선 두 가지 큰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을 목욕시키고 불공을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밤에 이 등불을 밝히는 연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실용성도 있지만 이 중생들의 어둡고 어리석음을 밝게 하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서술한 법정 스님의 책입니다. 법정 스님은 어쩌면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앞서간 스승이셨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해서 소위 말한 삭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일주일 정도 이제 이 범어사에서 모여서 이제 오전에는 불공과 이런 걸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주로 들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아, 말로만 듣던 진짜 큰 어른이신데 그러니까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적었어요. 법문을 하시던 이 법정 스님이 갑자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봤겠죠. 쳐다보니까 법정 스님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존재하라. 우리는 소유를 뭐 물질적 어떤 것에 대한 소유만 생각을 하지만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관한 것도 자꾸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존재하지 못할 때 과연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 법정 스님의 말씀이 출가한 지 40년을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 책 안에서 보면 스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내시지 않았던 어쩌면 원고들이 발굴이 되면서 그것을 책으로 엮었다고 해서 아 내용은 차지하고 일단 마치 이 법정 스님께서 새로 이 사바세계 오신 듯한 느낌? 법정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의 이해와 실천 방법을 요약 정리한 요체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참선과 출가자들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초심자가 바로 딱 접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스님의 그 입장에서 간결하게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그냥 탁 접해서 가지고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불교를 조금 접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더 컸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마음에 탁 꽂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행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스님께서 실타니파타 많은 부분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요점으로 발췌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게 왜 더 저에게 크게 와서 닿았냐 하면 출가한 지는 세월이 좀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출가자로서 온전히 살았느냐 라는 것을 반추해 보면 사실은 아쉬움이 많죠. 일반 사람들도 한 생을 살고 나서 잘 살았느냐고 물으면 어떤 아쉬움을 얘기하듯이 그런 면에서 제가 저의 어떤 그동안의 출가의 시간 그 안에서 내가 바라봤던 수행의 관점들 이런 면에서 나는 과연 올바른 수행자인가 이것이 그냥 큰 칼로 가슴을 꽉 찌르듯이 내가 지금 잘 살았나? 세월로서 출가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측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인 것 같아요. 교양과 수련이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구성이며 내용은 학술적이지만 법정 스님답게 쉽게 설명합니다. 또 책 끝에는 원효, 야훈, 진울 스님의 글도 옮겨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잖아요. 행위가 하나의 관습, 습관으로 남으려면 많은 시간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커갈 때 이 나무가 어릴 때 동쪽을 향해서 기울었다면 세월을 두고 이건 나중에 동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무를 탁 자른다고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행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될 때 깨달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깨달음의 순간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가 되죠. 이 책은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음으로 해서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음미하는 데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사심이 더 많이 보태진 것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정스님에 대한 그 동경 그것을 그 마음까지 같이 한번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입니다. 불교는 진리를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죠. 진리를 몸에 익힐 때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은 알매 실천인 것이죠.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